Times. 네, 오랜만에 이교영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오랜만이니까 너무 떨려갖고 집에 갈게요. 네, 버즈비투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교영이 왔습니다. 자, 이제는 기타리스트보다는 배우라는 직함이 더 어울리는 액터 우리 대배우 이교영 씨가 아직 거기서도 그렇게 아이 대배우 대배우 네. 크다 네. 큰 배우 좋아요. 그 적응 아직 버즈비로 유명해 더 유명 아, 그래요? 네. 몇 거기 배도, 네. 거기서는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배우 여기선 배우로 유명한 기타리스트 이러죠. 아, 좋네요. 네. 쌍치기 원래 원래 교영 씨가 안 그래도 되게 별명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비밀병기 잘 알려진 비밀병기 네. 천천히 빨리 오는 기타리스트 차가운 불꽃의 기타리스트 대배우로 알려진 기타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교영 씨가 저희 이제 게스트로 버즈비에 온 지 올해 10년 차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와, 꽤 오래됐어요. 지겹네요. 진짜. 근데 가끔씩 중간에 이제 한 번 쉬면 1년 넘게 쉬고 막 이러니까 최근에 리뷰를 한 건 2021년? 네, 21년. 21년. 4월. 네, 4월 했더라고. 네. 찾아봤어요. 만으로 그래서. 2년이 됐군요. 네. 지난번에 왕중왕전 할 때 잠깐 놀러 오셔가지고 고기 먹으러 왔다가 살짝 작혀서. 참여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네. 오랜만에 2년 만에 와서 연주를 하시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데 오늘 저희에게 굉장히 큰 어떤 선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잉베이가 진짜 누구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가장 싫어하는 기타리스트로 버즈비에서는 악명이 높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마토한테 넘겼잖아요 그때. 네.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넘기자마자 군대를 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또 2년 동안 제발 잉베이가 안 들어오길 바랬는데 또 들어온다는 소식에 사장님이 저한테 슬쩍 이렇게 야 잉베이 또 와 그래서 나 이제 못한다 나 안 한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아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볼게 이랬는데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그 조영 씨가 잉베이를 쳤다는 걸 사장님이 강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교영 씨가 이제 맨날 폴 길버트나 다른 쪽 테크니션들을 많이 이제 연주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잉베이는 물어볼 생각도 안 했었던 거야. 아니, 사장님이 항상 그렇게 폴 길버트 거 쳐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바네즈.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잉베이를 한참 때 더 많이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등잔 밑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등잔 밑에서 이제 교영 씨의 잉베이를 우리가 이제 찾았으니까 네, 네. 더 이상 저는 이제 잉베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오늘 월요일 촬영이 월요일인데 금요일 밤에 전화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원래 사장님이 그래요. 네. 사장님 늘 그래요. 네. 좀 그렇죠. 아, 저도 10년 동안 전화 받아서 아는데. 그렇지.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그 잉이는 3일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스케줄 어떻게 잡았던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란 얘기죠. 하볼게요. 주말 날린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곡길이를 조금 줄이는 방법밖에 없죠. 요만큼만 하지 뭐 약간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지금까지 파비 언더슨을 제가 치고 그리고 그때 마토가 와서 칠 때는 라이징 포스를 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파비 언더슨은 이제 네, 저에 이어서 이제 교영 씨가 바톤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연주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와요? 그럼요. 잉베이가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아, 그럼요. 이제는 잉베이 전담 기타리스트로는 우리 교영 씨가 또 대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저 바로크 메탈 몸매니까. 바로크 메탈 그렇죠. 바로크 메탈이 너무 잘 어울리는 기타리스트. 그렇죠. 잉베이도 원래 바로크 메탈이 잘 안 어울리는 몸매에서 잘 어울리는 몸매로 진화해 갔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최종 진화형이기 때문에 네. 지금 3대 600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교영 씨 590? 590을 지금 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깨만 조금 좋아지면은 바로 600 치겠어요. 그죠? 다른 이 스쿼시랑 데드에 비해서 지금 요게 벤치가 조금 아쉬운 상태니까 그죠? 그쵸. 어깨가 조금 좋아지면 바로 600 가능하겠네. 아 근데 어깨가 뭐 수술 한번 해야 될 상황이어. 그렇군요. 네, 뭐 수술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거의 다 거의 찢어져 있대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네. 무리를 하시면 안 되겠네. 네. 뭐 야구를 하셨습니까? 왼손잡이 투수. 아 근데 그 어릴 때 운동선수도 하고 기타가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기타가 건강에 네. 진짜 안 좋아. 네. 기타가 안 좋아. 저 다니는 정형외과에서 얘기하기로는 통기타 치는 사람들이 오른쪽 어깨 이렇게 내밀고 치잖아요. 그쵸. 그걸로 엄청 많이 운동. 아 그렇구나. 네. 자기 작살났겠는데. 전 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깨가 건강한 편입니다. 네. 네. 통기타 쳤다가 엘렉 쳤다가 통기타 쳤다가 엘렉 쳤다가 작살나는 금방 거야. 치고 내려놓고 금방 치고 내려놓고 뭐 일 없을 때는 안 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교영씨 지금 이제 우리 버즈비의 2대 파워리프터로 네. 파워리프터 양대 산맥이 이제 이규영 590 네. 김현 490 100kg나 차이나요? 근데 뭐 이제
현 PD님 입문한 시기를 생각해 보면 진짜 무서운 속도로 늘어서. 네. 그리고 현 PD님이랑 저랑 거의 한 40kg 차이 나니까 몸무게가 그럼 더 접어 더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잘 드시는 거군요. 네. 몸무게 대비로 생각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병호 쌤이 입문을 하실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난 그 100 목표로 190을 100, 목표로 100. 100 90을 목표로 590 490 90 네.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들어? 관절이 나갈 것 같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기존의 잉베이맘스틴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산화했었던 그 리뷰가 산화. 그게 이제 일반 USA, USA, 예. USA는 어디야? 일반 일반 USA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희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20년에 컷샵을 한번 했어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코수염 이렇게 길렀던 시기였는데 그때 되게 오랜만에 리바이벌을 해가지고 다시 연습을 하느라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죠. 너무 오랜만에 하느라.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든 꾸역꾸역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팬을 했는데 재팬을 이제 마토 씨가 쳐줬죠. 마토가 라이징 포스를 멋지게 쳐줘서 정말 한시름 잘 넘기고 이번에는 교영 씨가 컷샵을, 그러니까 컷샵은 지금 11년 만에 하는 겁니다. 11년 만에. 뭐 그때 당시에도 컷샵이 꽤 비쌌는데 그때도 거의 700만 원 가까이 했었던 맞아요. 가격이었거든요. 네. 700 넘었었는데 지금은 요즘에 뭐 물가 상승률 대비로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뭐 다른 기분 점이 좋은 있지만 가격.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요새는. 네. 기분 좋은 가격. 886만 3천 원입니다. 건속가는 이미 1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실판매가가 지금 880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딱 금인가? 하여튼 이거는 보면은 교영 씨도 아까 오셔서 얘기했지만 아무리 일반 기타로 연습을 많이 하고 와도 이걸로 치려면 힘든 게 스켈럽을 평소에 안 치던 사람은 이게 작두 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상해요. 기분이. 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허공에다 대고 치는 그 느낌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타줄을 누르면은 탁 닿잖아요. 기타줄 밑으로 지판이 닿아야 되는데 꾹 누르는데 지판이 없어. 그렇죠. 눌러서 하는 비브라토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까 궁금해가지고 재봤는데 12프렛 뒷둘레를 우리가 재잖아요. 네. 12프렛 뒷둘레 자체도 여기가 이제 74mm로 기본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는 좀 가는 4개예요. 네. 근데 여기 한 가운데 야 여기구나. 여기 한 가운데를 여기 12프렛 가운데를 딱 재봤더니 70입니다. 70. 그러니까 뒷둘레 자체가 4mm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프렛이랑 여기 이 부분이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파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에 치던 기타랑 완전히 연주감이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신 상태로 이걸 가져가야지 이거를 시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이러면은 지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뭐 채울 방법도 없고. 채울 그죠. 이걸 어떻게 채웁니까? 점토라도 이렇게 발라가지고. 네. 아니 네글 하나 사는 게 빠르죠. 그렇지. 네글 사는 네글 갈아 끼는 게 낫죠. 그렇습니다. 이거 뷸렛이 튀어나오지 않은 헤드군요. 네, 그렇습니다. 라지는 라지인데 노뷸렛 라지. 이거 여기서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불편하게 만들어놨네.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그래도 컷샵. 컷샵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는 스쿼드 직전이었고 각 9점씩 나왔고 선생님은 잘나셨습니다, 형님. 예. 저는 밀레니엄 기타리스트. 예. 그게 뭐 세기의 기타리스트라고 하지만 잉베이는 어떻게 보면 20세기를 대표한다기보다 천년대를 대표하는 밀레니엄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팬더 커스텀샵 아티스트 잉베이맘스틴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시리얼 넘버 R116143 모델 교육시하고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자 멋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86만원 아주. 근데 이게 약간 그 올림픽 화이트가 아니고 되게 노란 색상이 아주 색깔 잘 빠졌네요. 진짜. 니코틴 화이트. 니코틴 화이트. 그러게요. 네. 이거 한번 색상명이 혹시나 달라졌나. 빈티지 화이트 아니에요 이거? 빈티지 화이트. 그렇죠. 네, 빈티지 화이트인데 화이트라고 하기엔 그냥 노란색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옛날에 흔히 얘기하는 뭐 상아색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흡연 되는데 그 뭐야 에어컨 색깔이잖아요. 아 에어컨 오랫동안 방치된 흡연되는데 그 프레임 색깔. 네, 맞아요.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지판이랑 바디랑 색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 살색까지 해갖고 거의 약간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예. 느낌의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뭐 헤드 매칭이네 이거. 네, 은근히 헤드 전혀 의도치 않은 헤드 매칭이 됐어요. 좋습니다.
자,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6kg, 두께는 44+2mm, 12프렛 뚜대는 74인데 스켈럽 12플렛은 70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헬드,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플랫손 메이플렉에 C쉐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쉘러 F 헤드머신이 예. 들어가 있고요. 라지 헤드 보실 수가 있는데 뷰렛은 없습니다. 네, 너트는 브라스 너트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1.15mm,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스캘럽드 메이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판을 올렸는데 이게 올렸는데 여기 보면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올리고 아하. 이 중간이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러니까 지판이 올라간 모델이에요. 통넥을 깐 게 아닙니다. 네. 아, 생각 잘했네. 네, 통넥을 깐 게 아니에요. 지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슈퍼 존버 프렛에 픽업은 YJM 퓨리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세이모어 덩컨 픽업이고요. 브릿지에는 STK S10B고요. 미들과 내게는 STK S10N입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톤 두 개, 5A 픽업 셀렉터에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5A인요? 원래 이게 3단이잖아요. 네, 지금 5A입니다. 네. 들어봐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아, 팬더 네. 트윈 볼브인데 저 너무 오랜만이라 아, 네. 네. 좀 선생님이 네, 알아서 잘 네. 네. 진두 지휘해 주십시오. 팬더인가요? 네. 코드 톤이 흔들흔들해요. 스케일러를 대체하죠. 라인도 좀 한 번씩 쳐주세요. 지금 3단 빠진 거 아닌가요? 예, 아니요. 완전 1단, 4, 5단, 5단, 5단. 일단 1단 해볼게요. 네. 2단. 이게 쳐보니까 네. 그 이 그 비브라토가 그냥 나와. 네. 그렇죠. 이게 그거 하긴 편해요, 확실히. 네. 4단. 오, 좋네요. 네. 오, 흔들흔들. 마샬 크린 톤 한번 돌려. 라인 한 바퀴 돌고 네. 코드 톤 하나 쳐주시고 이렇게 네. 갈게요. 네, 네. 마샬이고요. 아, 라인은 마샬이고요. 매크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듀얼리스트 한번 해볼게요. 두 개, 듀얼리스트. 자, 듀얼리스트. 두 개 다 밟고. 두 개. 오, 좋습니다. 아, 마샬계 나무. 너무 진짜 애지간히 안 먹네. 뭐 하나 시민대 개인이. 이게
부스 하나 바꿔. 10에다가 네. 부스 만드는 거. 부스터 빼면? 야, 너무 안 먹는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아, 진짜 애지간히 안 먹네. 예. 기타가 엄청 불친절하군요. 치가 네. 어렵죠. 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잘 안 먹어요. 개인이 개인의 자체가 많진 않죠. 네. 거꾸로고요. 그러면 공간계를 좀 네, 이번에는 메이킹 톤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한번 넣어보고 솔로를 솔로 한번 가볼게요. 레드락스 어우 너무 빠진다 이거 선이 베켄코트하고 잉베이 맘트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기타를 진짜 잘 치지 않으면 네, 감당이 안 되는 진짜 개인이 네. 로브 개인이네요. 네. 와 그렇게 스트레스 싱싱싱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연주를 하는 건지 미친 대단합니다. 네. 이거를 좀 하이 게인으로 좀 여기서 레드락스에서 좀 만져볼 수가 있을까요? 어느 게 개인? 레저렉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아 이제 좀 칠만한 아 이제 좀 적응하셨군요. 네. 다 밟아야 되는 좋습니다. 이제 레드락스랑 듀얼리스트까지 같이 섞어 썼을 때야 이제 좀 충분한 좀, 개인량을 네. 좀 뽑아낼 수 있다. 네.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치니까 이제 좀 하이게인의 네, 느낌이 좀 나네요. 당황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너무 뚝뚝딱딱딱딱딱 이러는데 이거 뭐지 스켈럽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제 멋진 시험 봐야 되는데 파비 언더슨. 네. 교영 씨의 손맛으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합격 잘 듣고 왔습니다. 야 아주 든든합니다. 이제 교육 씨가 앞으로 잉베이를 전담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오늘 리뷰에서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걸로 하시죠. 괜찮으시죠? 네? 다들 잉베이만 한번 하면은 잉베이랑 이렇게 멀어지려고 해. 저 잉베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브라이는 칠 줄 아세요? 이브라이? 네, 칠 줄. 아 옛날에 쳤었는데 뭘 자꾸 칠 줄 안다 그러면 점점 불리해져. 아 나 이브라이 듣고 싶어. 아. 좋습니다. 이브라이 한번 가시죠. 나중에 한번 가시죠. 지금 어떻게 좀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안 되나요? 당당대릉 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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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당당대릉 따르릉. 이게 이브라이 아니었냐? 아까 계속 치 그렇게 시작해갖고 이제 짠짠짠짠 기억이 나네 근데? 손이 가네. 자 라이징 포스 한번 쳐주시죠. 오 살아있네. 자 돌리기. 솔로 되시나요? 솔로? 아 좋아 좋아. 이거 계속 줄이고 아 좋아요. 오, 자 이걸로 오늘 다 끝났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교베이의 오늘 멋진 잉베이 샘플 연주도 잘 들어봤고요. 네. 앞으로 저희가 또 잉베이가 있을 때마다 이번에 이제 이브라이 한번. 아 근데 이게 처진 게 나 너무. 라이징 포스 한번. 손이 기억하네. 역시 이게 그 머슬 메모리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몸이 기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진 시연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 턱으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잉이맘티 시그니처 기타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니마운틴 용이래서 한 줄 평 이렇게 되겠다. 시그니처. 아, 그렇죠. 너무 너무 시그니처. 너무 시그니처. 시그니처. 예. 알겠습니다. 네, 교육 씨도 한 줄 평 드릴까요? 제가 기타를 제일 열심히 쳤던 막 미친 놈처럼 치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중독자처럼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잠도 안 자고 치고 막 일어나면 바로 치고 예 네, 자다 일어나서 치다가 뭐 또 자고 뭐 이런 그 시절에 가장 좋아하던 기타리스트였거든요. 아 그렇죠. 오랜만에 이렇게 쳐보니까 저의 약간 용기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아 용기 버튼. 예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 네. 않아? 용기 버튼인데요. 이교영의 용기 버튼. 이교영의 용기 버튼.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스트랫의 그런 어떤 싱글이 되게 그런 하이게인 톤을 내주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거기다 잉베이의 플레이를 하려면 정말 많은 가진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잉베이의 그런 연주를 완성을 해냈을 때 이 기타가 가질 수 있는 매력은 진짜 엄청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싱글 위에 험버커, 험버커 위에 잉베이 싱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완성을 했을 때는 정말 아니, 엄청난 그 사운드. 그렇죠. 정말 끝나는 사운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까 막 장난 치던 게 네. 사실 요즘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되던 게 안 돼서 약간 속상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되네? 이게 이 기타니까 되는 게 있어요. 막 이런. 이런 거는 이런 게 안 됐거든요. 원래 엄청 빨랐거든요. 진짜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녔는데 바로코 몸매니까 막 됐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그냥 지금 막 하는데 됐네 되네 막 이런 게 좀 이 기타가 이렇게 바로크의 힘을 이렇게 좀 주는 그런 게 있나 봐. 주술적인 힘이 있나 봐요. 이 스켈럽이 주는 스켈럽으로 만든 노래들이고 스켈럽으로 작업을 한 노래들이니까 스켈럽에 거기서 잘 나오는 게 이런 거였으니까 그걸 썼던 것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딱 이거 딱 이런 것들이 한 줄에서 작두 타는 스케일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스켈럽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냥 또. 여러 줄을 쓰는 슈레딩은 사실 일반 기타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한 줄에서 외줄 타기 작두를 하는 거는 이쪽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듭니다. 이런 게 되게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켈럽까지 지금 적응을 한 교베이의 추가 잉베이 다른 기타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그럼 한 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그럴 거면 우리 목표에서 몇 대씩 받아갔지.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씨는 10점 만점으로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7에서 총점 77. 하나도 항목이 같은 게 없는데 동점이네요. 네, 77 나왔고요. 교영 씨는 예전 점수 기준으로 9.5 아주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잉베이 마음씬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교영 씨하고 4시간을 저희가 함께 할 건데 이번 시간 포함해서 4시간인데 제이키리 시그니처가 기다리고 있고요. 저게 전공 과목인데. 네, 그렇죠. 아주 잘하죠. 샤벨 기타 제이키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잭슨 재팬이 있습니다. 잭슨 재팬의 MJ 모델인데 이 MJ를 우리가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딩키 두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교영 씨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기타들 순서대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교영 씨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X.